만약 오딘이 아스가르드를 지키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Village on Earth after achieving an age, but in this universe, fire came for Asgard. What if 시즌 2 6화 바로 시작합니다. What if? 우주를 떠돌던 테세렉트는 한 부족의 곁에 도착했습니다. 모호크족의 평범한 소녀 카오리는 동생 와우터와 함께 사람을 잡아먹는 호수에 가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카오리가 누군데 뜬금없이 나오냐? 카오리는 코믹스 원작에도 없는 캐릭터로 왓이프에서 처음 공개된 캐릭터입니다. 이 소녀가 어떤 힘을 가지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얼마 후 스페인의 군대가 마을에 쳐들어오고, 도망쳐야 했던 남매는 결국 호수까지 도망. 카오리는 결국 호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호수의 밑에 있는 정체불명의 숲, 이는 테세렉트에 의해 만들어진 숲으로, 이제껏 호수에서 사라진 선조들이 이 숲에 살고 있었는데, 숲은 모두에게 힘을 줄 뿐더러 영원한 불멸의 삶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상에는 곤솔로라는 장군이 호수를 찾기 시작. 카오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데, 테세렉트의 힘이 있어도 이제껏 이곳을 벗어난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러던 중 원주민들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과일을 따는 것을 사냥이라 부르는데, 이유는 과일이 신비한 동물의 등에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테세렉트의 힘을 받은 초인들이 능력을 사용하며 과일을 따는 와중, 엄청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는 카오리. 테세렉트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간과 관련된 힘이 넘쳐났고, 원주민들은 이 땅이 카오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물에 도착한 곤솔로는 먼저 부하들을 보냅니다. 우물에 빨려 들어가는 부하를 본 그는 저주라 생각하고 빤스런. Partimos para España. Imaginad que tesoros deben ocultar tras semejante. 축제가 한창인 원주민을 발견한 부하들은 냅다 총을 갈기기 시작.
지상에 있는 동생을 생각해 결의를 다지는 카오리에게 테세렉트는 이곳을 빠져나갈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숲에서의 영원한 평화를 원하는 선조들을 뒤로하고 나간 카오리는 홀로 곤솔레에게 맞섰죠. 하지만 한계는 있었으니 위기를 맞이한 카오리에 대해서 그녀의 뜻을 따르기로 한 선조들이 등장. 한 명도 무서운데 떼거지로 나타난 능력자들은 곤솔로의 군대를 아주 쉽게 무력화시켰고 Hori's victory wasn't because she merely no, it was her conviction. Such resolve is often what individual to something more. 카오리는 곤솔로를 보낸 여왕까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Ha perdido él. Imposible. Mis soldados son invictos. ¿Quién osa desafiarme? Si Adebe son la reina, vos osáis amenazarme a vuestro trono. Vamos, que nuestra salud depende de vuestra salud. Comendada la tarea de gobernaros. Ser cosa que exija es... 그렇게 평화를 만든 카오리에게는 1부에서 나왔던 슈프림 닥터 스트레인지가 찾아오면서 왓이프 시즌2 6화는 막을 내립니다. 낯선 캐릭터가 나와 매우 당황하셨죠. 저도 유출을 보고 도대체 카오리가 누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왓이프 오리지널 캐릭터였습니다. 사실 첫 부분에서 아스가르드가 멸망했다는 전제를 보고 수르트나 토르의 다른 모습이 나올까 싶어 살짝 기대했는데 처음 보는 여인분께서 나오셔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무튼 테세렉트는 무력한 원주민들에게 큰 힘을 줬습니다. 그 힘은 카오리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이들이 뭉친다면 웬만한 캐릭터가 와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받은 사람들이니 최소 완다나 캡틴 마블 정도는 와야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오리 혼자서는 총 든 인간들에게 당하는 걸로 보아 개인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거나 아니면 능력에 익숙하지 않아 당한 걸로 보이네요. 확실히 테세렉트라는 요소에 맞게 능력 연출은 잘 나온 것 같은데 카오리라는 캐릭터 자체의 호불호가 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 카오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왓이프 시즌2는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시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베 시리즈였습니다.